방송 들어오기 전만 해도 네이버가 좀 빠지고 있었는데요. 다시 지금 상승세 타고 있거든요. 자, 올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이 합산 시총이 12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시총 상위 3위 자리를 놓고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. 유재희 기자. 흥미롭네요. 그렇죠. 예,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3위 다툼. 이게 결국 보면 뭐 유재석 강호동, 아이유 수지, 권대희 김성주. 대결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마음에 드십니까? 괜찮네요. 아, 그죠? 전현무도 괜찮을 아, 전현무도 괜찮네요. 네. 지금 그래서 정말 좀 치열한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증시를 달구고 있는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저만 해도 아침에 출근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를 열어요. 그래서 뭐 그렇죠. 업무 메신저도 주고받고 뭐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그날그날의 주요 기사들을 좀 체크를 그렇죠. 합니다. 그리고 뭐 출입처와의 약속을 위해서 이동할 때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택시로 그렇죠. 이동을 하고 가서 QR코드를 두 개를 이용해서 또 QR 체크인을 맞아요. 하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뭐 쇼핑을 하는 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연관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네요.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그 시총 합산이 120조 원을 올해 넘어섰고요. 지금은 제가 더해보니까 127조 원이 됐네요. 지금 카카오가 또 3위로 거의 뭐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. 상황인데 이게 사실 14일 종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3위였고 카카오가 4위였거든요. 이 시총 격차는 약 3천억 정도가 났는데 오후 되면서 카카오의 주가 상승 탄력이 더 강해지면서 지금은 카카오가 좀 3위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요. 사실 두 기업의 격차가 좀 컸습니다. 네이버가 48조 원으로 6위였고요. 카카오가 34조 약 4천억 원으로 9위였고 그러니까 두 개의 갭이 한 14조 원이었는데 맞아요. 카카오가 올 들어서 주가가 80% 넘게 올랐습니다. 맞아요. 사실 네이버도 3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데 카카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오르면서 이제는 시총 3위 자리에까지 또 오늘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.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우리 시총 순위를 보면은요.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랜 기간 불변의 1, 2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3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포스코, 현대차 이쪽이 그랬죠. 좀 차지했다가 뭐한 작년부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맞아요. 셀트리온이라든가 LG화학 제약바이오도 하고, 뭐 이렇게 좀 경쟁을 했는데 자동차들, 네, 최근 들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배경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근데 사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, 또 경기 정상화 이런 것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거든요. 전망도 좀 해주시죠. 네, 일단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표 플랫폼 업체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많이 좀 올랐어요. 그러니까 일단 환경 자체가 매우 우호적이었다라고 맞습니다.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성장주들이 그러면서 그 시기에 많이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특히나 이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근거한 성장 기대감입니다. 성장 계속해서 실적도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. 여기에다가 뭐 강력한 시장 지배력 등이 좀 뒷받침됐던 주가 상승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. 네, 지금 그래서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정상화 때는 성장주가 좀 움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사실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당분간은 또이 성장주들이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두 기업들 최근에 우리가 계속 이슈 다루는 거에 자주 나오는 기업입니다. 뭐 핀테크 쪽도 그렇고 이커머스 쪽도 그렇고요.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가입자 회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든 좀 손을 대고 있다라는 느낌 좀 있는데 우리 투자 포인트 그두 기업 간에 어떻게 좀 따로따로 좀 전략 분석해 볼까요? 일단 카카오 오늘 뭐핫 이슈는 또 카카오가 되고 있으니까 카카오를 먼저 좀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카카오는 핵심 플랫폼 뭐전 국민이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입니다. 물론 네이버가 절대적인 실적 수준은 높습니다만 네이버는
이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데 반면 카카오는 여전히 좀 가파르거든요. 그래서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이 5조 6,770억 원, 영업이익은 7,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6.6%, 72.1%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지금 주목할 대목인데요. 네. 기존에는 뭐 카카오톡 광고라든가 커머스 매출이 이제 호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뭐 핀테크라든가 모빌리티, 웹툰 등 신사업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최근에 또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분산한 기업인데요. 다시 이제 복귀를 시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지금까지는 주력 사업이 광고였는데 커머스 쪽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야라는 이런 시그널이야라고 이제 해석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 커머스는 네이버가 경쟁 우위의 시장인 입니다. 그러니까 또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투자 포인트가 핵심 자회사들의 IPO겠죠. 네. 연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카카오 모빌리티, 카카오 엔터 등이 또 상장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카카오의 어떤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. 투자 포인트다.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이버도 뭐 이게 뒤지지는 않습니다. 일단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커머스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요. 네이버가 17.4%, 쿠팡이 12.4%, 이베이가 11.2%, 11번가가 6.2%입니다. 근데 지금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의 시가총액 75조 원입니다. 네이버는 전체 해봤자 지금 63조 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평가 매력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요즘 메타버스 하시잖아요. 이게 이제 확장 가상 세계인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큰 경쟁력이 있습니다. 2018년에 제페토를 출시를 했는데 현재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를 했어요. 그래서 국내 메타버스 선도 플랫폼이다라고 해도 뭐 아무도 이거에 대해 시비 걸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네이버는 또 각각의 영역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있다라는 점이 강력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 오늘 뭐 많은 증권가에서도 두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의 보고서였는데 두 기업 다 경쟁력 있는 거 인정. 근데 왜 카카오가 훨씬 더 주가 상승이나 뭐 실적 면에서 더 이렇게 눈에 띌까에 대한 어떤 분석이었는데요. 이유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과감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또한 플랫폼 중심의 신사업을 분사하거나 IPO를 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다. 이런 게 더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. 다만 어떤 기업의 가치를 면밀히 봤을 때에는 이렇게 시총이 역전되는 건 어찌 보면 카카오의 어떤 주가 어떤 밸류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는 또 평가를 했어요. 네. 근데 다만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